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배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생긴 또 미니 칸데 브레이카를 한번 잡아볼게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싱! 뿅! 자,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시고 나오고 싶은 색깔 색상이 바닥으로 오게 한 다음에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자,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이 펼친 다음 이 중심선까지 이렇게 이 꼭지점이 여기까지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반대쪽 꼭지점도 접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되셨죠? 여기를 잡고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. 자, 이쪽 똑같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 꼭지점도 여기까지 접어주세요. 이쪽도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여기까지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 뒤집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신 다음 펼쳐서 톡 쳐준 다음 이걸 오므려주시면 이렇게 삼각주머니 모양이 돼요.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 펼쳐서 또 삼각형 모양으로 해주신 다음 뒤집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톡 쳐서 오므려주면 삼각주머니 모양 나와요. 이쪽을 넘겨주신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주세요. 넘겨주시고 이쪽도 이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 선까지 또 접어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시는데 앞에 할 부분을 정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하체 시간이 왔어요. 이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체를 시켜줄게요. 자, 이렇게 되셨으면 약간 이 튀어나온 부분 있죠? 이 틈 사이에다가 넣어줄게요. 이쪽도 여기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럼 이렇게 거의 완성됐어요. 여기도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접어주세요. 이쪽도 비스듬히 접어주시고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.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미니카 날려볼게요. 슝 슝. 이렇게 제가 한번 이 미니카를 한번 이 브레이카를 한번 잡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? 재미있었다면 다음 시간에 어떤 종이접기를 할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아 참! 제가 구독자 200명이 되면 제가 제 얼굴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재미있는 종이접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들 안녕!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댓글도 부탁드려요.